요맨 반갑습니다. 오늘 할 얘기는 지금 타고 있는 차 SM3 디젤 UGB. 진짜 차 사면 돈 못 모으나? 못 모을까? 라는 얘기를 주제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SM3 디젤 이걸 탄 지는 2년 2개월이 됐고요. 그리고 그 전에는 스파크 같이 생긴 마티즈 크리에이티브를 6개월 동안 탔었습니다. 그건 중고차였고 지금 이 차는 새 차예요. 일단 저는 보험료, 그 다음에 차 이거 그 차량 뭐 취등록세 이런 거랑 세금, 뭐 탁송비 제외하고 그런 것만 이제 제가 한 번에 일시불로 결제해버리고, 그 다음에 나머지 뭐 차량에 대한 2,390만원이거든요 정확히. 네, 풀옵션 어라운드 뷰 뺀, 어라운드 뷰 전망세에서 뺀 풀옵션인데, 그렇게 해서 2,390만원. 지금은 단종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샀을 때 딱 1년만 판매를 했다고 해요, SM3 디젤이. 근데 뭐 어쨌든 간에 SM3 디젤이든 아니든 2,390만원 뭐 아반떼를 사도 비슷하겠죠. 차 가격만 비슷한 걸로 얘기하는 거 하면 되니까. 네, 저는 5년 할부로 샀어요, 60개월. 근데 왜 5년을 샀냐 이렇게 하는데, 저는 같이 예전에 일했던 팀장님이 이렇게 사는 게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 그리고 금리도 그때 3.5%로 해가지고 그 저렴했어요. 네, 그 저렴해가지고 부담도 없었고, 그리고 한 달에 내야 되는 할부금이 416,000원. 네, 정확히 이렇게 지금도 내고 있어요. 근데 제가 그때 이렇게 목돈을 좀 더 가지고 있었는데, 그때 제가 일부러 목돈을 보태서 안 산 이유가, 굳이 돈을 이렇게 차에다가 쓰고 싶지 않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뭐 당장 무슨 일이 생길지도 모르겠는데 저도 비상금이 있어야 되지 않나. 그때 한 700만원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진짜 그 하나도 안 넣고 전액 할부로 샀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그거에다 플러스 알파로 돈을 모으자. 차를 일시불로 사는 경우는 솔직히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흔치도 않고. 저도 그래서 그런 생각이 같았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해서 차를 샀고, 네, 취등록세가 200만원인가 150만원인가 저도 지금 좀 오래해서 기억 안 난다, 그 정도 냈고요. 보험료가 제가 운전명의에서 50만원인가 환급을 받았는데, 그거를 제외하더라도 지금 한 보험료가 한 160인가 나왔던 것 같아요. 네, 다이렉트로 해서 이렇게 됐고, 그때 당시에 제가 이거 샀을 때가 25살이었어요 네, 지금은 27살이고 좀, 근데 운전병 할인받아서 170인가 160 나왔는데, 운전병 할인받아서 그거 빼니까, 할인받은 게 빼니까 한 130인가 120 냈던 것 같아요. 180 나왔나? 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요, 죄송해요. 아무튼 그 나이마다 다 다르니까 보험료 빼고 얘기할게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제 직장을 다니면서, 일단 그래도 내가 차 할부를 매달 내야 되니까, 사람이 일단 차를 사니까 매달 할부를 내야 되잖아요, 어쨌든 간에. 물론 저는 목돈이 있었었지만, 만약에 목돈이 없으신 분들은 그거에 대한 압박이 훨씬 더 심하시겠죠. 그래서 저는 일을 일단 쉬지 않고 그때부터는 쭉 했는데, 일을 더 열심히 하게 됐어요. 제가 그때 당시 영업을 하고 있었는데, 저는 원래 차가 없이 뚜벅이로 영업을 했었는데, 그 흔히 얘기하는 재무설계사충이라고 많이 얘기하죠. 뭐 자산관리사 아니면 뭐, 그러니까 보험 영업을 했었어요. 근데 제가 보험 영업을 해서 썰은 나중에 얘기를 할게요. 그때 그 영업도 더 잘 됐고 그래가지고, 근데 영업을 하다가 이제 중간에 그만두고 일반 직장으로 저도 옮겼어요. 저도 옮겨서 지금은 이제 운전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일을 지금까지도 쭉 하고 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뭐 그러니까 저는 그때 부모님하고 같이 살고 있어가지고 뭐 월세라든지 그런 거 나가지 않았고, 용돈도 제가 딱 정해놓고 썼어요. 한 달에 얼마를 써야지 쓰고, 핸드폰비 뭐 기름값. 제가 디젤이다 보니까 강남까지 출퇴근하는데 왕복, 저희 서울 강서구에 살거든요. 근데 왕복으로 출퇴근하는 게 강남까지 해서
한 9만원? 10만원 나와요. 왕복 한 46km 정도 되는데, 예, 왕복으로 기름값 한 9만원? 많이 나와야 10만원 나오나? 에어컨 틀고 다 해도? 예, 그렇게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나와요, 그 정도. 제가 계산 다 해봤어요. 이렇게 해서, 그 외적으로는 뭐 여자친구가 있으면 뭐 데이트하는 거나 아니면 친구를 만나러 가거나 어디 놀러 가거나 그런 거까지 제가, 저는 한 달에 그렇게 해서 한 14만원? 15만원? 진짜 많이 쓸 때는 한 18만원, 20만원? 기름값 그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연비가 되게 좋아서, 근데 지금은 평균적으로 한 12만원, 13만원 나가요, 기름값이. 네. 그래서 연비가 좋다 보니까 그렇게 크게 부담되거나 뭐 그런 것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해서 했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이제는 제가 돈을 모을 수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해서 지금은 차 할부 남아 있는 것도 한 번에 낼 돈을 모았고요. 넘어섰죠. 그걸 훨씬 넘어섰고, 거의 지금은 아까 처음에 제가 시작할 때 한 700 있다고 모아서 목돈이 있었다 했었잖아요. 지금은 이제 그거에 몇 배를 넘어서는, 700에 몇 배를 넘어서는, 네, 몇십 배는 당연히 안 되겠죠. 네, 몇 배를 넘어서는 돈을 모았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모을 수 있어요. 딱 자기가 이제 여자친구가 생기고 해도 용돈을 한 어느 정도 쓰고 이 정도 하면서 하겠다, 딱 금액을, 목표 금액을 정해놓고, 그다음에 뭐 집 월세도 엄청 비싼데 살면서 차 할부까지 내면서 뭐 그렇다고 뭐 딱 금액도 안 정해놓고 술 담배도 엄청 쓰고 뭐 그러면서 하면 당연히 못 모으겠죠. 그거는 당연한 거고, 그건 차가 없어도 모으기 힘들걸요. 근데 그거에다 차까지 플러스하면 더 못 모으겠죠. 차 엔진오일도 갈아야 되고, 저는 거의 한 3개월에 한 번 엔진오일을 갈아요. 엔진오일 가는데 한 95,000원 나오고, 엔진오일 두 번 갈 때 에어컨 필터도 같이 나는데 그때 한 11만원 그때 나오는 것 같아요. 거의 6개월에 한 번은 거진 에어컨 필터를 간다 보시면 되겠죠. 아무튼 그렇게 해서 저도 차를 많이 타기 때문에, 네, 지금 2년 동안 4만 키로 탔네요. 2년 2개월 동안 4만 키로, 4만 700키로.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네, 하시면 충분히 돈은 모을 수 있는데, 차가 제가 있을 때랑 차가 없을 때랑 1년에 돈이 얼마가 나가나, 더 플러스로 차가 있으면 얼마가 더 나가나 비교를 해봤는데, 비교를 해보니까 나가는 돈 차이가 한 4,500만 원? 4,500만 원 정도 더 쓰더라고요, 차가 있는 게. 그렇게 해서 차가 없으신 분들은 대중교통 타고 다니면서 하시면, 기름값 제외하고 차 할부로 내는 돈이랑 뭐 유지비 이런 거 다 더하면, 아, 그렇게 더하면 네, 한 5,600 더 나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차가 없고 대중교통 타고 다니시면서 기름값은 어차피 내가 데이트하는 거랑 뭐 차 타고 왕복하는 거랑 똑같아요. 이거는 전 디젤이랑 별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뭐 그렇게 하는, 차가 없으신 분들은, 대중교통 타시면 저 차가 있으신 분들보다 한 5,600만 원 정도 더 모으신다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사실 5,600만 원이 진짜 작은 돈이 아니에요. 그게 1년이면 5,600이지만 2년이면 1,000, 1,200, 네, 3년이면 1,500, 4년이면 2,000만 원이에요. 5년이면 2,500만 원이고, 2,500이면 뭐 진짜 큰 돈이죠. 그래서 이런 건 제 경험으로 진짜 얻은, 제가 SM3 이 디젤 새 차로 사서 얻은, 새 차다 보니까 저는 뭐 장구장 뭐 이런 게 없어서 들어갈 돈은 따로 없었어요. 뭐 타이어를 갈거나 엔진오일, 배터리, 뭐 냉각수, 미션오일 뭐 이런 거 갈 필요가 없어가지고, 네,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잘 생각하셔서 지금 차 살지 말지, 뭐 아반떼를 사시든 고민하신 분들 많을 텐데, 일단 제 영상으로 일단 참고를 더 하셔서, 아, 내가 이렇게까지 차를 사는 게 나을까, 아니면 지금 돈을 모아서 나중에 정말 내가 하고 싶은 일, 좀 더 여유 있게 삶을 살거나 여행 가는 데 쓰거나 뭐 그렇게 하는 게 나을까, 그것까지 잘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차가 주는 이점이 정말 많아요. 예를 들어 역세권인 경우도 마찬가지고, 역세권에 사신다고 하시면 난 집에 나와서 역까지 걸어가는데 5분에서 10분 걸리죠. 지하철 기다리는데 한 뭐 5분에서 10분 또 기다려야죠. 그만 해도 벌써 20분이에요. 네. 그리고 또 지하철 타고 이동해서 이제 또 내려서 걸어가는 것까지 뭐 또 하고 하면 뭐 한 30분
여도가 플러스로 걸리죠. 네. 또 왔다 갔다 또 왕복 더 하면 거의 한 40분에서 1시간 걸리잖아요. 근데 차가 있으면 집에 내려와서 차 시동 걸고 나가면 아까 그 사람 20분 동안 걸어가고 지하철 기다리고 할 동안 이미 30분 거리에 차 타고 그럼 벌써 반 이상 거의 다 와가요. 그 사람 이제 지하철을 타고 출발할 때 거의 한 10분 정도 지나면 전 이미 도착해 있어요. 그 약속 장소에. 왕복으로 하면 그 차이는 거의 1시간 이상 시간을 제가 세이브하는 거죠. 차가 안 막힌다는 가정하에 말씀드린 겁니다. 출퇴근은 당연히 막히니까 그거는 제외하고요. 네, 뭐 새벽 시간이라든지 드라이브를 갈 수도 있고 뭐 걸어다니는 에어컨, 바퀴 달린 에어컨이죠. 뭐 진짜 여름에 막 35도, 40도 할 때 그냥 에어컨 시원하게 틀면서 다니면서 뭐 이렇게 에어컨 쐬고 겨울에는 히터 틀고 네, 뭐 여기서 뭐 작업이나 아니면 뭐 이런 뭐 문서 작업이라든지 뭐 아니면 이렇게 지금 차에서 영상을 찍을 수도 있고 뭐 아니면 피곤하면 잠깐 누워서 직장 일찍 도착했을 때는 이렇게 낮잠 알람 맞춰놓고 자다가 깨서 갈 수도 있고 네 그런 게 있다 보니까 뭐 심야 보러 갈 때도 편하고 훨씬 부담 없고 이런 여러 가지 이점이 당연히 있지만 그만큼 요 돈은 많이 들어가요. 돈은 많이 들어가니까 그런 것까지 판단을 해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저는 만약에 저는 그때 당시에 뭐 네이버 블로그라든지 네이버 지식인 저는 그런 거 막 뒤져보면서 아 차를 내가 사서 유지할 수 있을까 막 걱정하면서 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이 영상이 진짜 그냥 단 1%라도 도움이 된다면 저는 그걸로 만족을 합니다. 그래서 차 사도 돈 모을 순 있으나 덜 모으게 된다. 1년에 500만 원 정도 제 차 기준으로 연비 안 좋은 차 같은 경우는 뭐 500이 아니라 뭐 600, 700 뭐 아니면 800만 원 정도 덜 모으겠죠. 네, 전 연비가 되게 좋으니까 이 정도고 제 운전 습관이 급가속 급출발 그런 거 안 하고 정속 주행을 해요. 딱 60km 돌으면 60km 크루즈 켜고 그냥 가고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감안하셔서 네, 잘 생각하셔가지고 이제 차를 구매하셔서 카푸어가 절대 되지 마시고 잘 돈도 모으시면서 결혼 자금도 또 모아야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저는 지금까지 요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